자, 한솔이 같은 경우는 아웃부팅 하기 때문에 힙을 빠지고, 아, 좀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대편이 주먹이 나뉘면은 이렇게 얼굴을 쏘버리고 막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좀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주먹을 원투 친다 하면은 너는 위빙하는 거 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주먹을 봐야 돼. 그렇지. 이렇게 빈다. 어디가 뛰어? 그렇지. 거기를 바디, 업보, 후근, 기본적으로 수박까지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플러스 완투까지 들어가는 거지. 스트레치가 들어가는 수박 두개 치는 거잖아. 지금 상대편이 붙어. 이번에 군산에서도 똑같이 상대편이 붙어갖고 계속 게임은 한승 같은 경우는 눌러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희한은 요 앞에밖에 안 보여. 이 위에까지 안 보이고. 상대편의 눈을 못 본다. 눈을 봐야 되는데, 상대편은 눈을 못 본다.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된다. 낮추고, 이는 안 믿고, 이는 그냥 얼굴을 세워야 돼. 이렇게 세우고, 막고, 휘어서 내가 빵빵 세워. 지. 다리 내려, 길이 빠지는 거야. 상대편 받았기 때문에, 바로 충격하기 힘들어요. 그럼 길이 빠져. 그럼 니가 힘들다고 팔을 내려. 또 떨어져 있으니까 얕게 해야 돼. 얕게. 네가 상대랑 어깨 타다 네가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이미 얕게 하니까 때리고 길이 빠지는 거지. 길이 빠져. 빠지고 다시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근데 다시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되냐. 잽을 계속 해야 돼. 잽. 왜냐?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상대는 분명히 그냥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카운터만 달리는 말이야. 그럼 니는 못 들어오게 힘을 비추는 거야. 붙이면서 그냥 이것만 해. 이것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는 못 들어오겠지. 바로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많이 못 들어온다. 니가 잽을 계속 지지대. 절대로 나와봐. 내가 때린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치는 거는 안 돼. 무조건 맞아서 상대를 봐야 돼. 자, 한번 때려봐. 만약에 그거 때려. 그럼 내가 계속 보는 거야. 왼쪽으로 이래. 여기를 맞아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때려. 그럼 네가 보면서 바디 때리니까 바디 여기 바디가 여기 상대편 나오기 전에 네가 먼저 이 발이 가면서 때려라. 바디를 때리면 바디 때리면은 생각지도 않게 바디를 맞으면 수그러지게 되어있거든. 그때 네가 어떻게 하냐. 빵빵 때리면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빵. 자,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가 뺐다고. 그치. 상대가 맞았을 때는 니가 따라 들어가야 돼. 빵 들어왔어. 자, 다시. 그치. 나 이렇게 때리잖아. 내가 이렇게 때릴 수가 있잖아. 그럼 니는 여기만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 눈을 보라고. 상대 얼굴을 보라고. 상대 얼굴을. 자. 자, 내가 이렇게 때리잖아. 상대는 보고. 보고. 상대가 이렇게 때리고. 상대를 보라고. 자, 다시.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박수 때려.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야. 막 그렇게 빠지는 거. 그냥 노력하면 하면 되지. 자, 다시. 그렇지. 최대한 상대랑 이미 뒤로 빠져 때리는 게 아니고, 상대랑 가볍게, 가볍게 때려갖고, 여기 때리는 거야. 다시. 자, 그렇지. 그렇게 하자. 자, 그렇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아빠 이거 했는데도 항상 니랑 파워가 있어가지고 상대편이 생각지도 않아 맞았을 때는 다운을 많이 당할 수 있거든. 자, 나. 그렇지. 뒤로 빠지지 마라.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요것만 딱 고치면은 니는 파워가 좋아가지고 상대편에 충격이 간단 말이야.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원투를 걸어놨어요. 원투를 하고 상대 봐야 눈을 봐야지. 아빠 요것만 보지 말고 이상하네. 눈을 보면서 때려 이렇게. 자. 뒤로 빠지지 말고 이미 앞으로 빠져서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조금만 되지 말고 어퍼를 때리고 훅을 때리고 완도 때리고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빵빵 이렇게 때린 거야. 가운데 때리고 그러면은 심판이 많이 오고. 자, 야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분산처럼 이렇게 들어간다. 캐 때린 거야. 그래놓고 바지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어퍼를 조이는 거야. 알았어? 자, 이렇게 돌았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렇지. 알았어. 절대로 이거 안 돼. 앞으로 나가라고. 주먹 칠 때 앞으로 옆으로 빠지라고. 옆으로 빠져갖고 뒤로 주먹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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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렇지. 상대가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니가 어떻게 해? 가다니가한테 배웠지. 떼면서 옆에서 막 때려. 너 저보다 써먹는 거. 상대편은 이렇게 했다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줄 알고 요럴 때 딱 그렇게 돌면서 옆에 돌면서 때리라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야, 붙였어. 붙여. 팔을 잡아야지. 아니. 여기 붙었어. 상대편이 이제 그냥 아우 놓고 있어. 그냥 어떻게 네가 때려서 돌면서 때려야 돼. 자, 가제를 한번 해봐요. 항상 하고 있어. 자, 야, 빼타투에도 아웃복스잖아. 빼타투에 아니면 백으로 하던 거 빼. 어우, 잘하네. 그렇게. 야, 잠깐만. 뒤에 빠지지 말고 옆에 빠지지 말고. 그렇지. 잘하네. 저렇게 팔이 나눠주면 팔을 잡고 입을 풀려. 이럴 때는 팔을 잡아야지. 팔을 잡아봐. 그치. 그리고 잽을 쳐야 돼. 잽. 내가 이렇게 못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잽을 쳐야지. 내가 그치. 자, 내가 못하면 네가 잽을 쳐서 이렇게 쳐야 내가 이렇게 쳐야 돼. 뒤로 하지 말고 뒤로 더킹하지 말고 한번 해봐. 뒤로 빼고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절대 엄소리지 마.
앞으로 가. 뒤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 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친다. 그렇게 하나. 이렇게 친다. 그렇지? 어. 이번에, 어머, 이번에 정타한테 들어갔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거, 니가 맞아도 나머지 안 돼. 좀 그래. 아파, 아파. 자, 다시. 자. 또, 또, 그렇지. 으아, 자, 어우. 좋아, 좋아. 자. 자, 좋아. 자. 자. 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